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한미반도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한미반도체 주주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어제와 같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뭐죠? 결과적으로 반도체의 약세, 바이오의 강세.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비집고 들어갈 타이밍, 비집고 들어갈 틈이 사실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기술주들이 올라도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1.9%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응을 한다 못한다?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첫 번째, 피로감이 있겠죠. 에, 피로감이 있습니다. 에, 피로감이 있고, 두 번째는 뭘까요? 기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치고 나가는 게 빤스런이다, 지금. 에, 무슨 빤스런? 에, 무슨 빤스런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빤스런 얘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펀드 자금들이 튀어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정말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 기관들이 굉장히 물량을 많이 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량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어요. 보시면 우리 한미반도체도 보시면 연기금들이 계속 던지고 있죠. 왜냐면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이 시총 여러분 15조짜리 예전에도 뭐예요? 유명했던 종목이잖아요. 예전에도 유명했던 종목인데 펀드에 아예 뭐 기술주 해가지고 한미반도체 안 담겨 있는 뭐예요? 안 담겨 있는 그런 펀드를 찾는 게전좀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 담겨 있는 펀드를 찾는 게전좀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챙겼으니까. 그리고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매수 들어오죠. 그게 지금 뭐예요? 그게 지금 2차 전지. 바이오, 쇼커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세의 흐름은 뭐, 첫 번째 주식시장 안에서만 놓고 보면은 이제 대체재가 나왔다라는 거.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와 같은 대체 업종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다? 지금 상황, 우리나라 금투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뭐 조정이 거의 한달 유지가 되고 있어요. 추세도 하락 추세를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또 위기 뒤에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혹여나 한번 와 준다면 요거 한번 그죠? 여긴 또 공교롭게도 120일선이 이제 또 맞물리는 자리가 됩니다.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뭐다?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될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는 명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하루 만에 분위기 역전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들도 똑같죠. 원전 관련주 지금 어땠어요? 원전 관련주들 최근에 조용했었죠? 네. 그런 다음에 갑자기 한번 튀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우후죽순 다 올라다니죠. 그게 이제 업종의 강세라고 보시면 돼요. 네. 동일합니다. 지금 상황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지금 상황은 비록 약세를 보이고 있고, 비록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쳐줄 때, 반도체는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가면서 칠수 있기 때문에, 네, 칠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 그 타이밍이 안 오더라도, 매력적인 가격이 오면은 충분히 시장은 반응해줄 수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를 꼭잘 체크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관점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올라가나 떨어지나 똑같은 관점으로 이 종목 브리핑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여기 네, 오르락 내리락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 뷰 바뀌었나요? 가격 기준 바뀌었나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뷰 자체를 바꿀 모멘텀이 없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홍대TV 주도주 체험 받아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도 수익을 냈고요. 내일도 수익을 아침부터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처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시장,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다? 한미반도체는 우리 기준대로 살펴보면 되고 추가적으로 뭐까지? 뭐예요? 추가적으로 뭐까지? 허공대TV 주도주 체험 받아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홍대TV 주도 체험 많이 받아주시면 저희는 언제나 더 좋은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한미반도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